오늘의 리뷰는 치킨의 신이라는 곳에서 치킨을 시켰고요. 제가 이거 맛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니다 먹기도 전에 리뷰 영상을 찍을 뻔했어. 그러니까 말 실수. 아 죄송해요. 뭐라 해야 되지? 아 영상 찍기 전에 먹을 뻔했어. 맛있게 생겨가지고. 일단은 리뷰 이벤트로 허니 버터 그 맛으로 감자 받았고요. 말랑말랑하고 먹을만한 감자맛. 그리고 치킨무도 먹고 조금 심심한데 허니맛 나요. 이거 리뷰 이벤트인가? 아 코요슬로는 기본 메뉴 여기 치킨을 같이 주는데 이것도 평범한 맛이에요. 방송 보고 있어서 좀 시끄러워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제 먹으면은 그냥 이제 옥수수 맛. 중요한 건 치킨이겠죠? 얜 눈꽃치즈 맛이고 얜 허니버터 맛. 내 맘대로 맛으로 시켰고요. 2,000원 할인받아서 17,000원인가? 16,000원인가 그때쯤 구매했고요. 그 가격대쯤. 확실히 치킨은 역시 다리죠? 다리부터 제가 먹어볼게요. 껍데기는 적당히 얇은 맛? 아 호랑이 치킨 시켰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뜨거울 때 먹으니까 맛있어. 아 닭튀김만 확실히 매콤달콤. 호랑이 치킨인가 보다. 내가 시켜놓고 왜 모르냐. 한번 제 배달 먹는 거 볼게요. 호랑이 치킨 맛있다. 호랑이 치킨 맛. 근데 좀 짭짤한 맛이 좀 강해요. 육즙도 흐르고. 아쉬운 건 튀김이랑 같이 잘 안 벗겨져요. 껍데기만 따로 벗겨져. 조금 짭짤한데 안에는 양념이 많이 안 배서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근데 호랑이 치킨은 진짜 BHC인가? 아 그 60개 치킨. 아 60개 치킨에서 먹어봤는데 거기가 확실히 좀 더 맛있긴 해. 비싸서 그렇지. 제 기준으로 비싸고 2만원대 넘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가격은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60개 치킨에서 드시는 게 나쁘지 않고 않을 것 같고 가성비 값은 확실히 치킨의신 여기가 더 괜찮은 것 같아. 맛보다는 가격대가. 근데 호랑이 치킨 맛 적당히 잘 나서 괜찮아요. 별 차이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거기가 좀 더 진한 양념 맛. 여긴 조금 애매하게 부족한 맛. 짠 맛이 좀 덜한데 건강엔 여기가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60개 치킨이 기름을 많이 안 쓴다 그래서 건강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가격 가성비는 좋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광고 아니고 매콤하면서 닭맛도 잘 나고 맛있어. 아쉬운 게 있다면 여기 안에도 양념이 좀 묻었으면. 양도 괜찮고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혼자 먹기엔 많이 괜찮은 것 같아. 그 사이드도 다 잘 나와가지고 맛있어요. 이거 먹고 요거 먹고 리뷰 한번 마칠게요. 나머지는 제가 먹으면 되니까. 몸이 아파서 제가 몸부신 중이에요. 맛있어. 콜라도 있고 좋아요. 소배추리 빰. 보시면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호랑이랑 허니버터더라고요. 치즈가 아니야. 눈꽃치즈 시키려다가 그냥 호랑이 시켰거든요. 그리고 허니버터 조금 배불러라 하는데 그래도 맛은 봐야 되니까 뜨거울 때 먹어야 또 리뷰가 잘 되잖아요. 아 콧물 나 죽겠다. 이건 이제 허니버터. 약간 느끼해. 근데 이런 게 많이 뿌려졌으면 느끼할 수밖에 없는데
반반 치킨이랑 확실히 다리 두 개. 다리 야무지게 먹네 진짜. 맛있어. 근데 쫄깃쫄깃하고 닭 자체가 기름 많이 안 쓴 맛? 담백한 게 특징인 것 같다. 여기 치킨은 담백해. 깔끔하고 먹을만해. 금액은 18,900원이에요 원래는 배달값까지 해서. 근데 2,000원 할인 쿠폰이 있어가지고 16,900원에 시켰어. 딴 데 보니까 치킨 깐말이 18,000원이고 반반해서 한 마리도 18,000원? 더 비싼데, 심지어 더 비싼데도 있었어, 반반인데. 참 잘 시키려다가 장사도 안 하고 밤이라 지금 새벽이거든요? 장사도 안 하고 새롭게 시켜보고 싶었어. 이게 치킨 신정도는 아니야. 약간 매콤하고 느끼할까봐 그런가 봐. 진짜 맛있어. 치킨 안 좋아하는 사람도 먹을만 할 만큼 맛있는데. 닭 맛이 강해서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튀김 맛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비추지. 닭 맛이 많이 나가지고. 맛있어. 배불러도 끊을 수 없는 맛인데. 맛있네. 저는 후참자를 더 좋아해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따로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 후참자. 이것도 맛있어. 말없이 뭔가 먹게만 되는데. 짠 거 보고 있어. 게임. 요번에 나온. 맛있어. 제가 근데 군것질에 찌들었나봐요. 뭔가 튀김 맛이 많이 안 나니까 좀 치킨 맛이 아닌 느낌? 어색해. 근데 두꺼운 치킨, 튀김보다는 훨 낫지. 그쵸? 진짜 깔끔하게 클리어했어. 근데 저는 약간 매콤한 맛 둘 다 나는데 발라낸 거 봐요. 광고 아닌데 깔끔하게 먹었어. 솔직히 호랑이 치킨 쪽이 더 맛있다. 여기 좀 느끼해. 섞어서 먹어야 될 것 같은 맛? 많이 뿌려서 소스 이렇게 스프를 이것저것 싹 뿌려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뿌려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좀 짜가지고 그럼 맛있을 것 같아. 여기인가? 여기 짜가지고 짜다는 거 하기보다는 따로 이렇게 해서 덜어서 뿌려 먹기. 아무튼 맛있어. 오늘 이렇게 트리 만들 치킨의 신 치킨립 해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럼 안녕. 네, 맥도날드 시켰는데 롯데리아였나? 아 롯데리아네. 안 먹은 아이스크림이거든요. 2,500원인가 주고 사서 한 건데 얼려놓고 안 먹었어. 무슨 딸기 토네이도 어쩌고. 좀 녹으면 제가 먹어 치울 거고요. 생강을 부셔 먹었더니 너무 매워요. 아 너무 매워. 얼려놓던 거라 그런지 우유 비린내 살짝 나는데요. 숟가락 간신히 꺼냈어. 잘 안 녹아가지고 진짜. 떠서 이렇게 먹잖아요.
아침에 창문 열어놓고 아이스크림 먹는 행복이라 뭔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딸기 아이스크림 열려있는 창문. 뭔가 돈 주고 시켜 먹는 거 처음인데요. 맨날 서비스 추가 뭐 2, 300원 추가해서 먹은 아이스크림하고 맛이 좀 틀린 것 같아. 이게 더 딸기 맛 많이 느껴져요. 딸기 시럽이랑. 이제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는 맛? 우유 맛 좀 많이 나. 토네이도 어쩌고였는데 이게 2,000원 주고 먹을 만한 양은 아닌데 솔직히 양이. 근데 맛은 확실히 2,000원 할만할 것 같아. 맛있어. 왜 돈 받고 파는지 알 것 같은 맛. 야, 딸기 맛 가득하고 우유 맛도 있고 맛있어요. 이제 다 먹어 치울 거예요. 맛있다.